국내 한 스타트업이 개발해 시장 출시를 앞둔 서빙 로봇. 실내 자율주행이 가능한 핵심 솔루션을 통해 서빙 로봇뿐 아니라 물류 로봇과 안내용 로봇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저가의 센서를 적절히 혼합한 기술력으로 성능을 극대화시키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업이 로봇 시장 내 동일 제품군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건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걸림돌은 이제 가격입니다. 그래서 성능 대비 가격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 스타트업 같은 곳에서 그런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어떤 이제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동 로봇 한 대가 직접 옮겨온 그릇에 면을 삶아 담고 국물을 부은 후 토핑을 얹어 면 요리를 완성합니다. 요식업에 쓰이도록 최적화된 이 로봇은 당장 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엿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완성도를 실현시킨 후에도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로봇 활용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뭐 분진이나 안전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면 저희가 오히려 그 규제를 따라서 좀 준비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명확한 기준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이러한 로봇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오는 2023년 세계 4대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들과 로봇 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현장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로봇의 시장 진출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3대 제조 로봇과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혁신 로드맵도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봇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선허용 후 규제 원칙 하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규제 혁신 로드맵에는 로봇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각 분야별로 로봇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33개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한편 글로벌 로봇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연평균 25%씩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에는 724억 달러, 우리 돈 약 82조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올해부터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로봇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